추첨할 사이트는 포튜브에서 할 예정이에요. 포튜브는 저희가 만든 사이트는 아니고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추첨을 할때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뭐 블록체인 방식으로 해서 되게 공정하게 한다. 이렇게 많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요 포튜브라는 사이트에서 얘네 플랫폼으로 뽑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봐 저희가 일부러 하루는 포튜브, 하루는 랜덤, 유튜브 랜덤이라는 두개 사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사람들이 많이 없으시네요. 날씨가 아무래도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집에 다 가셨는지. 어찌됐건, 네, 저는 1분 후에 추천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6시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하도록 할게요. 총 840분이 봐주셨고, 74개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불러왔고, 모두 다 불러왔습니다. 네, 총 코멘트는 50명. 네, 50대 1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쓴 글도 있어서, 제가 만약에 당첨될 때는 다시 한번 뽑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당첨이 되시면 그분한테 메일을 따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메일에 저희한테 답장을 주셔야 됩니다. 뭐,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것도 써주셔야 되고, 또 만약에 안 남겨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메일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장이 없으면 다음 주에 찍거나 다시 공지해서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네, 이 리뷰드림 4탄이 2월이 됐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주인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안내만 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는 13일이니까 20날 영상 찍을 때 리뷰드림 4탄도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응모 안 하신 분들은 다시 응모해 주시면 좋은 기회가 올것 같아요. 요 제품 43만원짜리 제품입니다. 참고로 오늘 추첨을 할 거울은 이게 얼마짜리였지? 헤이라는 덴마크 브랜드 제품이고요. 스트랩 미러입니다. 금액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50파이짜리 모델이고 가격은 28만원입니다. 하여간 오늘은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꼭 오셔야 돼요, 여러분.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릴 수 있는데, 파손이 되거나 망가지면 저희가 책임을 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당연히 착불로 보낼 거고요. 저희가 보내기 전에 사전에 다 메일로 서로 주고받을 겁니다. 뭐 지역이 어디신지, 주소나 뭐 연락처나 성함 이런 거가 있어야 저희가 택배를 보낼 수가 있고, 혹은 뭐 받으러 오신 분들은 따로 그냥 오시겠다 이러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헤이 스트랩 거울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한산하지만 항상 이때는 긴장감이 돼요. 게이트님 그 참여하셨나요? 아니 이게 게이트라 읽어야 되나? 뭐라 읽어야 되지? 하여간 지금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거울의 주인공은 누가 되실지 추첨! 오, 성정원님, 성정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분은 메일 주소를 안쓴것 같은데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만약에 메일 주소가 없으면 저희가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여기서 글로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성함이 성정원, 성정원님. 아, 네. 다시 뽑을게요. 이분 제가 댓글에도 이렇게 남겼는데 메일 주소 남겨달라고 했는데 메일을 안 남기셨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저는 네, 이메일을 작성을 해달라고, 보이시죠? 이메일 주소를 적어달라고. 요거는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성정원님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네, 꼭 저희 댓글 남기시고 메일 주소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뽑도록 할게요. 네. 새로 만들어서 뽑아야겠다. 이런 경우가 또 있네요.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추첨! 아, 김학성님.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했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시는 어머니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백사장님처럼 밝은 모습. 저는 참고로 예, 이 실장입니다. 백씨가 아니에요. 밝은 모습 보면 항상 예, 사실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좋은 이벤트 감사합니다.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해요. 예. 사랑은 받지 않겠습니다. 예. 하여간 김학성님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이분은 한번 그래도 확인 한번 해볼까요? 김학성님 메일 주소도 다 남겨주셨고, 아 여기 있네요. 네, 메일 주소도 남겨주셨고, 네. 글도 너무 잘 써주셨고, 영상은 끝까지 다 보셨겠죠? 네. 남자의 사랑은 받지 않겠습니다. 네. 김학성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희가 김학성님한테는 메일을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받아주시고 물건 어떻게 수령하실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피드백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물건을 안 받겠다, 혹은 양보를 하겠다 다른 분에게, 혹은 생각해봤더니 집에 놓을 데가 없다 하시는 분은 그냥 안 받겠다고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공지하고 다른 분에게 선물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하여간 네, 김학선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희가 여기 있는 네이버 메일로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리뷰드림 4탄은 지금 봉석이에요. 다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네. 여기 있는 네. 요 모델 있죠, 요 모델. 요 모델이 지금 연락이 안 닿아요. 그분. 아마 좀 스쳐 지나가시던 분이 우연찮게 응모를 하셨는데 뽑힌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학성님. 네, 남자분이시겠죠? 네, 곱상하게 생기셨네요. 네, 그래도 싫습니다. 사랑은. 네. 하여간 정말 축하드리고 저희가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탄 괜찮아요. 진짜 이거 43만원짜리 제품이에요. 새 제품입니다. 쓰던 것도 아니고 명품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베르노 펜톤 아주 대단하신 디자이너가 한 제품입니다. 외국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모델이고 69년도에 나온 제품이에요. 벌써 얼마나 지난 거야? 40년? 네, 그죠? 40-50년 지났죠. 네, 그런데도 지금 봐도 참 이쁜 디자인입니다. 네, 요거 저희가 다음 주에 꼭 다시 찍을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5등이란다 리뷰드림 5탄은 김학선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이분께는 따로 메일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쉽네요.
저희 그래도 계속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저희 채팅창에 있는 분이 받으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돼서 좀 아쉽네요. 그래도, 예, 김학성님 너무 축하드리고, 예,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네, 그냥 파시면 안 돼요. 중고나라나 이런데. 제가 볼 겁니다. 네. 재판매하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직접 쓰시거나 아니면 지인한테 선물로 주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예,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받자마자 예, 현금화 하시면 저희 진짜 슬플 것 같습니다. 꼭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성화로 저희가 드디어 광고를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 일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이트님도 들어가시고 경규님도 들어가세요.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